자, 사연 갑니다. 자, 이콜 오빠, 저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랑 동생이랑 할머니가 살았던 곳을 제보하려고요. 우선 저희 집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아.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맞벌이로 일하셔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 집에 같이 지냈어요. 할머니 보살핌에 학교도 잘 다니고 잘 지내다가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믿고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할머니랑 웃고 떠들고 지냈던 그날들의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 꿈에 저랑 동생이 할머니 등 뒤에 숨어있고 할머니 앞에 이상한 검은색 형상을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검은색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리 가라고 소리치고 손짓을 하며 엄청 화내셨고, 저랑 동생 앞에 그 검은색 형상의 사람이 못 오도록 막아주시더라고요. 꿈에서 깼는데 무서움보다 1년 만에 보는 할머니 뒷모습에 눈물부터 나고, 그 꿈을 꾸고 난 뒤 숙모한테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저랑 동생을 지켜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직 못 떠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 검은색 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왜 저랑 동생을 위협해서 할머니가 지켜주고 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할머니 집은 아직 짐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떠나셨는지 아니면 아직 저희 곁에 머무는지, 설마 그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지 이콜 오빠가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는 들어갈 수 있는 출입로 뭐 이런 것이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